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작심을 하고 문재인과 김정숙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유라 씨가 그동안 문재인과 이재명, 민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의 수위를 얼마나 높였습니까? 정유라 씨가 저렇게 팩트 공격을 하면 할수록 좌파들과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특히나 안민석 같은 자들은 더 이상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고소고발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지요. 그만큼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팩트에 입각을 해 문재인과 이재명, 안민석, 민주당의 이 주사파 무리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공격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정유라 씨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정유라 씨가 지금 애 3명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최소원 씨가 이 아픈 몸 때문에 이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갔지요. 어찌됐든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의 영화 문재인입니다. 탈도 많고 이 많은 문제도 많지요. 그 문재인의 영화 감독을 한 감독의 충격적인 정체도 이번 시간에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12일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관람했다는 소식에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유라 씨는 문재인과 김정숙이를 정조준을 해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좌파의 차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이는 이날 오후 1시쯤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부근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찾아서 자신의 퇴임 후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관람을 했지요. 사실상 그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문재인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 이후에 친문 세력들이 이 문재인 영화 보지 맙시다. 반 이재명 영화 감독이 만든 것이다. 또한 이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영화에 나오지 않는다. 친문들은 보지 맙시다. 나아가 이 영화 수익이 문재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보지 맙시다.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자, 정유라 씨의 작심 발언.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좌파들의 차이입니다. 억울해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원순, 조국, 문재인 다큐멘터리나 찍어대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관람하는 좌파. 이게 바로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유라 씨는 문재인의 연금에 대해서도 서민 코스프레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한껏 서민 대통령인 척 코스프레 하지만 현실은 연금 1,400만 원을 받으며 10억을 들여 책방을 차려 본인 책 떠리하며 무임금 노동 착취하는 전직 대통령일 뿐. 그가 바로 문재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라 씨는 그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아함과 이 고아함은 그러니까 우아하고 고아한 그 고아함은 흉내 내고 따라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품위 위연함을 부러워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존재만으로도 우파는 이미 좌파들에게
승리했습니다라고 문재인과 김종숙이를 코스프레를 박살을 냈습니다. 자,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수많은 유저들이 정유라 씨에 대한 응원, 또 이 소식은 2030 최대의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그만큼 정유라 씨가 문재인과 김정숙이의 서민 코스프레를 제대로 공격했다라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재인의 이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만든 감독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일간 베스트 유저는 영화 문재인입니다 감독 데뷔작 수준, 미국 전쟁 약사,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위해 벌어진 일련의 전쟁에 대한 풍자극, 구소련 붕괴 이후 세계 최강이 된 미국은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모순을 타국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잠재우고자 한다. 시간이 감에 따라 미국 최대의 적은 미국 자신임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단편 영화입니다. 누구냐, 과연 그러면. 바로 임창재. 임창재가 바로 이번에 문재인입니다를 연출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려면 미국 전쟁 약사, 임창재 약사는 바로 약사의 북한어. 반미가, 그러면서 일간 베스트 유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데뷔작이 반미 영화인 것도 뭐 같은데, 심지어 굳이 약사, 이 지랄해서 북한 뽕, 북한 친북, 종북이란 이야기죠. 인증까지 함. 진짜 좌파들은 벌레보다 못한 그 무엇인 듯. 자, 한마디로 문재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북괴 김여정,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었으며 또 반미주의자, 반일주의자였죠. 그나물의 그 밥, 문제입니다. 문재인입니다를 만든 영화 감독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일간 베스트 유저들은 문재인과 그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정유라 씨도 작심하고 뒤집어 엎은 그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유라 씨 이렇게 문재인과 또 이 김종숙 조국과 박원순까지 소환을 해서 발칵 뒤집어 엎은 정유라 씨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조금이나마 후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정유라 씨에 대한 많은 격려와 성원 가열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멸공.